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한미반도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한미반도체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미반도체가 오늘 조금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또 흐름을 보여준 게또 사실이죠. 뭐 최근에 사실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주들 해서 어제 사실 뭐 엔비디아가 거의 9점 몇 프로, 거의 뭐10% 가까이 또 하락을 했죠. 10% 가까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똥망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똥망하니까 우리나라 바이오들 아주 그냥 개파락 시계 나왔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뭐 7%, 7.75%까지 빠지면서 마무리됐으니까. 올라가기엔 확실히 좀 무리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가가 딱 10만 원이었어요. 네. 시가가 딱 10만 원으로 잠깐 깼다가 다시 한번 걷어 올리면서 기술적 반등 주나 했더니만 10만 원에서 마무리가, 아, 시작을 했고, 결과적으로 주차가 끝난 위치도 거진 10만 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도 미장은 빠지고 있어요. 지금도 미장은 하락을 하고 있다. 하락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겠죠. 만약에 내일, 뭐, 오늘 아직 뭐 미장 제대로 시작도 한거 아니니까, 미장 제대로 시작한 것도 아니니까, 좀 지켜보자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미장이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오늘 종가보다는 위에서 시작을 하고, 여기에 있는 갭을 한번 메꾸러 가는 흐름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고, 만약에 미장의 하락이 연속성을 가졌다. 오늘도 하락이고, 오늘 밤 넘어갔는데도 하락이다라고 하면 갭 하락을 시작을 하겠죠. 10만 원 밑에서 시작을 하면 그때 돼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얘가 빨리 10만 원에 갖다 붙여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죠? 꼭 봐야 돼요. 결국 우리가 예상, 그러니까 바랬던 건 사실 뭐 이렇게 가든지, 어차피 물량들 떨어지고 있으니까 요렇게 좀 가져서 12만 5천원 넘어가고 15만원 넘어가는 흐름을 기대를 했는데, 뭐 그렇게 안 됐고, 결국 이요 추세, 요 추세를 그냥 거의 뭐 갭으로 밀어 버렸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제 뭐 한미반도체 뭐 오늘인가 어제도 뭐 뉴스 나오면서 뭐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뭐 공급한다 뭐 이딴 얘기 나오는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죠 여러분들. 좋은 뉴스도 반응을 안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뉴스도 반응 안할때 정말 많아요. 왜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캐캐묵은 신선하지 않은, 신선하지가 않기 때문에 되게 신선해야 되고, 그죠? 굉장히 신선해야 되고, 사람들이 누가 봐도 와 이거 대박이다, 와 이거 조금 좋아 보인다, 야 이런 거 진짜 장난 아니다 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고 사지 말라고 해도 어때요? 너나 할것 없이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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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하지만 그냥 뭐 이거 뭐야?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뭐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 아니야 이거?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매수는커녕 뭐예요? 아 이거 매도해버릴까 그냥? 아 너무 진부한데? 이래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뭐 어디에 공급했다, 뭐 어디에 이걸 했다, 저렇게 했다라는 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진부하지가 않은 거예요. 진부하지가. 아니, 프레쉬하지가 않은 거예요. 진부한 거예요. 뭐 반도체 회사가 뭐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하는 게 뭔가 놀라워?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건, 일단 첫 번째, 업황에 반등이 좀 필요해요, 사실. 업황이 좀 강하게 쳐줘야 됩니다. 업황이 강하게 쳐주지 못하면 절대 따라가지 못해요. 절대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된다? 계속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더 하면서 나올 가능성이 보다 더 높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어제 뭐 다양한 영상에서 똑같이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추가매수 하지 말아라. 돈뭐 진짜 나는 이 돈, 뭐이돈 없어도 상관없어도 추매하지 말아라. 돈이 막 맞박에 튀어서 막, 아, 이 돈을 어떻게 주체해야 되지? 나이 돈을 주체할 수 없겠는데? 아, 나이 돈이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뭐 이러신 분들이 아니라면, 예, 굳이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뭔가 비중을 더 늘려놓을 이유는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관망세를 짙게 봐야 된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우선 보고, 시장이 돌아나가는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내일 부디 또 10만원 위에서 시작을 하고, 또 갭도 단기적으로 좀 메꿔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여러 테마들이 계속 산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야, 이거 정신 차리고 보면, 야, 그래도 이거는 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같은 이슈와 관련주들 저희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한미 반도체 관련한 이슈도 저희가 나올 때 바로바로 당연히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계신 한미 반도체 영상 설명란 밑으로 살짝 내려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저희 공식 텔레그램 채널 링크 있죠? 예, 그쪽으로 입장만 딱 해두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